오늘 주일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많은 분들이 아웃 하셨어요. 우리 시무장로님들 전체와 또 많은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인터넷으로 미디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다 같이 승리합시다 한번 손을 흔들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순환주간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시작으로 했던 이 파사드, 고난의 순환의 파사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순환의 파사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오늘 그 순환의 파사드 한계를 남겨놨어요.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이 순환의 파사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부활의 삶을 산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성파밀리아 성당에 있는 이 순환의 파사드 중에 하나인 베로니카의 수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병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 이야기, 그 지난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참 힘들었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신 육체적인 아픔도 예수님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을 수도 있겠다. 십자가 아래는 로마 병정들이 있었고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 여인들, 여러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12애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그곳에 있었으리라고 전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경 66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빌라도의 행전에 보면 12애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파밀리아 성당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한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적금을 들어서라도 한 번쯤은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작품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베로니카의 수건, 베로니카가 나와 있습니다. 작품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저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여러 여인들도 있습니다. 저기에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든 수비라치라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로니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뒷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비라치는 의도적으로 얼굴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여인의 옷 뒤에는 하나의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각을 하는데 음각이 있고 양각이 있잖아요. 돌출된 양각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간 음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 옷에 새겨 놓았습니다. 제가 저기서 안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기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눈빛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느 자리에 가서 봐도 예수님의 얼굴과 눈빛이 이 사람을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제가 어디로 움직이든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여인 베로니카의 수건은 캐톨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로니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쓰러지셨을 때
예수님의 땀과 피를 닦아주려고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을 때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는 지금도 저 베로니카의 수건이 성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비라치라고 하는 사람은 저 예수님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베로니카의 얼굴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베로니카의 기적을 바라보며 수년 동안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아가서 그 베로니카의 수건을 보겠다고 순례를 하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베로니카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바라보며 그 기적으로 일어났던 성물들을 바라보며 순례를 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기적을 바라는데 실상 중요한 것은 베로니카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아니라 베로니카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녀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의 결과를 바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베로니카의 믿음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베로니카가 믿음으로 행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바라보며 그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믿음의 결과를 바라는 것은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던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일어났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순간 기적이 사라져버리자 어느 순간 기적의 결과들이 없어져버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쉽게 떠났던 사람들이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기적을 바라보며 쫓는 사람은 아닌가? 기적을 체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기적의 도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일이었어요.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도 많이 짓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성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것들을 우리들이 도구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베로니카? 베로니카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지 그 여인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8세기 초에 교황청에서는 요한 7세에 의해서 이 베로니카의 베일,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언급되고요. 베로니카의 수건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순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가 되었을 때에 교황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가짜 수건을 만들지 말고 가짜 성물들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일들이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면서 어떻게 일어났던 일들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돈을 벌려고 여러 성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순례하게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파리의 노트르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지만 그들이 구해낸 성물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입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 가시 면류관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에게 가시를 한 조각씩 떼어서 전부로 선물을 해서 가시는 없고 그 가지만 이렇게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상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을 떠나서 믿음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는 모습들. 오늘 이 작품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조금 어렵고 좀 현학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것이지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체험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바라며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도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바로 서 있는 그 내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제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속 해볼랍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7, 28, 29, 30,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서 홍포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 입는 가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은 면류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오른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왕들은 홀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었어요. 왕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로 홀을 대신하게 한 것이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두 가지의 간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여기 많은 군인들이 있으니 네가 그 군인들의 왕이 되어보라.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너에게 그 면류관을 썼으니 네가 왕이 되어보라. 갈대로 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왕이 되어보라 라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님을 희롱하던 그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희롱했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 당시에 개막식을 준비한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장 모유 감독의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 굴기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지만 그 작품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작품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면 그것을 쉽게 잊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동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2000년 동안 여지없이 사람들에 의하여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희롱해도 누가 부인해도 십자가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능력으로 서 있고,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노라고, 대학가에 3%밖에 크리스찬들이 남아있지 않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참 이상한 소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핍박받고 교회는 가장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왕으로 고백된 2000년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뭐 저도 은퇴하게 되고 세월이 흘렀을 때
만나 교회가 많이 좀 어려워지고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에게도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요, 염려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십자가는 능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을 수치스럽게 끝내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통하여 왕의 왕을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만들었죠. 너무나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의 장면들이 나와 있었고 그 영화를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이유는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독일에서 히틀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들을 죽어야 될 정당성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멜 깁슨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반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그 영화를 만든 것입니까? 그때 멜 깁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의 애통함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해 2018년 고베 BTD에 갔을 때입니다. 첫 시간이었어요. 이제 내일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고베에 가서 영성훈련을 인도하고 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면 첫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번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곡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들이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애통하는 자만이 그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작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이 작품을 넣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울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그 아래 로마의 병정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피를 닦았던 그 수건을 가지고 있었던 베로니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누구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 여인의 등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십자가를 객관화하지 말고 우리들 하나님 앞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깐느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죠. 미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반기독교적인 영화가 아니라 저는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영화를 봤던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몇 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연 씨가 신혜라고 하는 여자로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밀양에 들어와서 둘이 삽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을 납치해서 아들을 죽여버린, 아들과 남편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유괴당해서 살해된 아들을 바라보는 이 엄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아는 사람에 의해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어려운 기도와 결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형무소로 찾아가죠. 그 범인을 만났을 때 어쩌면 그렇게 배역을 잘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살인범이요, 너무너무 이렇게 좀 살인범인데 선하게 생긴 살인범이죠. 아니, 이미지에 딱 맞는. 그 전도연 씨가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너무너무 평안하게 이야기하죠. 나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느라. 그때 전도연 씨가 그 시내가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널 용서해.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돼서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깨달았던 게, 그렇구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애통함이 없이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한다. 십자가 아래서 애통하지 않는 우리의 용서함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요, 참 아프고 힘든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로 인하여 아픔을 당한 사람이 그 아픔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십자가는 보상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보상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아니어야 진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조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어떤 분이 방송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 판교를 지나가다 보면 어떤 교회 큰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거슬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를 하기 위해서 복수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용서일까?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는 힘든 겁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지,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어떻게 이 말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을까? 또 저는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일로 제가 어떤 뭐 정치적인 견해 이런 걸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언젠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아름다운 복수를 꿈꾼다.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복수. 아름다운 복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인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에게 주어진, 앞으로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들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누가 어떻게 질 것이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지, 십자가는 내가 그 앞에서 애통하고 내가 그 앞에서 아파할 때 우리들이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기독교는 천박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베로니카의 수건을 바라보며 베로니카의 그의 믿음과 그의 아픔을 보지 않고, 베로니카의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저것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고, 저것을 만지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천박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인들은 천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저에게는 아버님이 되시죠.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삼순선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삼순선, 삼순, 30대의 부흥사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세대입니다. 그때 거기에 속한 분들이 여러분,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 뭐 권중길 목사님, 장광영 목사님, 저희 아버님, 이렇게 다 부흥사들,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다 비슷한 나이도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30대에, 40대 초반에 부흥회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셨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설교하시다가 강대상에서 면도칼을 가지고 손바닥을 긋고 수건으로 부여잡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전할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거라. 제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전할까? 어떻게 이 십자가로 아파하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로 누리는 결과들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섰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설 것인가? 십자가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이 애통하고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아요. 죄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이 없구나. 죄된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구나. 죄된 우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구나.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와 함께 사는 우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207년 유명한 성 프랜시스가 회심한 해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귀족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을 타고 가며 말 위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 회심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던 것을 내가 증오하게 되고 내가 정말 증오하던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나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프랜시스는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에게 입 맞추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증오하고 내가 사랑한 내가 증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이고 그 십자가 아래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작품을 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저 베로니카의 뒤에 새겨진 음각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도 십자가 아래서 어디를 걸어가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은 너다. 베로니카의 수건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서 있던 베로니카, 그 여인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죽었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 아래 증인으로 내가 그 십자가 아래 서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도를 하게 될 텐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다섯 명의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차우병 목사님이 첫 축도를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축도하는 우리 차우병 목사님 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지난 7주간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를 외치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영적 허영심으로 가득 찬 모습, 열정이 배신으로 변하던 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많이 아파야 하고 십자가 때문에 많이 힘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십자가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결과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음향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십자가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